미션은 팀원분들에게 들키지 않는 거. 굉장히 중요한 선택. 아, 도전해 보겠습니다. 들키지 않으시면 오늘 당장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10만원 이내로 바로 결제해 드리고. 이런 거 해도 돼요?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잘하셨는데? 네. 이렇게. 저희 팀이 지금 곧 회의를 팀에서 할 것 같아서 회의실로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. 팀장님이나 이렇게 저를 뽑아주셨을 때 말을 들어보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기업가 지분석이라든지 게임 산업은 어떤 식으로 현금을 창출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사업의 특성, 기업의 특성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할 수 있는데
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많이 배워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원을 하셔서 꼭 이 만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기인턴 다음에 지원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시게 된다면 파이팅! 어떻게 성공하셨나요? 미신은 요즘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. 스몰톡 해보신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30분이 진짜 1초쯤 지나갑니다. 미칠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그 등 뒤에서 계속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주시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. 네.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아주 재밌습니다. 지금까지 자연기획팀 인턴 강명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.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